자, 쇼박스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좀 네.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SK 렌터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쇼박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특징적인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오늘은 좀 조금씩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가 되면 결국에는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코로나 피해주들은 다시 반등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그동안에 좀 잘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했죠. 이제 그런 어떤 역의관계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도 이제 코로나 피해주였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어들면 반등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4,200원짜리가 이탈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5,000원,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나오게 되면 그 이상도 좀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쇼박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재장 능력이나 배급사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간판주 우리 시초가 어떤 걸 좀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이구산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이구산업. 그렇게 많지는 네. 않아서 빠르게 조금 말씀드린다면 포인트는 네. 그겁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다시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금리가 오른다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구산업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시장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기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에 좀 베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구리 관련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한데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한 두 달가량 횡보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사실상 5월 달에 고점 짓고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주목할 만한 어떤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은 올라갈 때 급등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하다 급등, 횡보하다 급등.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오히려 조금 매수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목표치는 한 4,900원 정도 1차 목표치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950원 정도 잡고 설정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무난한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들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원이 급등이 포착이 됐는데 이구산업 주목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그 조선일 대표님. 네. 네. 리뷰도 좋고요. 네. 네. 예. 예장 간판주까지. 예. 네. AS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운메디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과용 재료, 소모성 의료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추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급등 이후에 6,000원대 이상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뭐 병원이나 여러 환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그거는 작년 얘기고요. 요즘에는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완화는 됐는데 앞으로 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매출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잘한다면 한 5,600원대나 5,700원대 밑으로 온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성장성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 금년 그리고 금년 대비 내년에도 매출과 영업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자 시초가 공략 종목은요?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CJC푸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CJC푸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6년도죠. 삼호물산, 바로 여러분 어묵, 맛살,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 수산물 등을 만드는 그런 가공식품 회사입니다. 이게 CJ 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CJ 제일제당이죠. 갖고 있는 지분이 한 46.2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CJ 제일제당과 CJ 프레시웨어 등 계열사의 갖고 있는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규모를 보니까 90% 이상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CJ 제일제당과는 독과점 계약을 체결해서 원재료가 상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이미 CJ 제일제당에서 이제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감가상각하기 전에 내는 이익을 에비타라고 그러는데 에비타 네. 마진이 보통 한 6% 내지 7% 정도 순이익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꾸준히 유지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작년에 2월, 1월, 3월 이후 코로나가 폭증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집밥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네, 그로 인해서 매출이 하니까요. 많이 늘었는데 네, 네. 잠깐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온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니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EPS하고 ROE 좀 확대를 네. 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EPS하고 ROE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PS와 RO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인데 작년도 1.4분기 때 EPS를 보니까 28원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당 28원을 벌었다는 얘기인데요. 금년 1.4분기 때는 288원으로 무려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ROE 보니까 리턴 온 에쿼티 같은 경우는 현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몇 퍼센트를 벌었냐, 퍼센티지를 나타내는데 작년 1.4분기 때는 6.23%, 즉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623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고요. 네. 금년 1.4분기 때는 15.55%로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1,555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코로나가 뭐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도 빨리 좀 타결됐으면 좋겠지만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 성장과 함께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잘 눌러졌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차트상 네. 한 4,700원 밑으로 온다면 여러분 관심을 네. 좀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 자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